대구시와 광주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광주군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기쁨의 장을 함께 갖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공동 추진키로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경축하며 시 공무원들에게 대역사에 도전하는 주인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17일 지리산 휴게소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광주군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기쁨의 장을 함께 갖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공동 추진키로 했습니다. 양 도시는 이번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에 머무르지 않고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협약을 통해 달빛 동맹을 더 견고히 다져 미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서는 달빛고속철도의 예타 면제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고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담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두 도시가 영호남의 새로운 경제 축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17일 엑스코에서 열린 첫전 직원 조회에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경축하며 시 공무원들에게 대역사에 도전하는 주인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TK 새 시대의 개막과 대한민국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하늘길로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K-2공항 후적지 등 500만 평은 관광, 상업, 첨단 연구개발 단지로 조성하고 도청 후적지는 도심 융합특구를 조성해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100만 평의 제2국가산업단지나 서비스 로봇 융합단지 2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혁신 거점 도시도 신공항을 통해 세계로 연결될 것이라며 대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공헌한 여성을 발굴하기 위해 제20회 대구시 여성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후보자는 대구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여성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의 공헌,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에 기여, 그 밖에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기감이 되는 여성입니다. 최종 수상자는 여성계, 학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한 명을 선정해 9월 1일 양성평등 기념식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구청장, 군수, 기관 단체장 또는 시민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구군 여성 업무 담당 부서 혹은 대구시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됩니다.